자, 그래서 이제 자료 잠깐 들어가 보시고요. 로마자 5번 12페이지입니다. 자료 12페이지에 로마자 5번의 병합소송과 불리익변경금지 원칙 영역과 관련됐을 때 먼저 청구 병합 일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순 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설명드릴 바가 없고요. 처리할 부분이 없고 양괄호 2번의 선택 병합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방금 설명드렸었던 부분은 재상수 사건이라고 하는 13페이지의 양괄호 답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양괄호 답원의 통상의 상소가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까 선택적 병합 신청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어느 하나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이 어느 하나 일부에 대한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에 원고 청구 인용 판결, 그래서 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을 때 그중에 하나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자, 바로 심판 대상 부분입니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에 어느 하나만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가 불복을 해서 상소를 했을 때 원심에서 판단치 않은, 줄 쳐보십시오. 나머지 청구도 전부 다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불리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 배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정도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로 넘어가시고요. 양괄호 3번의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예비적 병합 신청 사건의 경우라고 한다면, 예비적 병합 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페이지 16페이지로 가시고요. 중간 부분의 양괄호 답원, 통상의 상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는 크게 두 가지 유형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주의 인용이 있다 보니까 예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판결 주문을 낼 필요가 없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거기 아예 불리익변경금지 원칙 배제라고 되어 있죠? 불변금 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때는 불변금 원칙이 배제가 되어 예비 부분도 모두 상소심의 심판 대상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별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갔을 때, 이번엔 주의 기각, 예비 인용, 이라고 하는 요 주문을 받고 어느 일방 당사자, 즉한 사람만 상소를 했었다면 이때의 경우에는 불리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리익, 즉더안 좋아진 사람이 있다면 상소하지 그랬어요라고 하는 고 이야기가 바로 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판단한 결과 주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된다면, 항소 잘하셨습니다. 인용해드릴게요. 1심 취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의 청구, 이거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용으로. 라고 판단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나, 예비적 청구 인용 부분은 주최 심판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주의 청구뿐만 아니라 예비 청구마저도 이의없다라고 설령 인정되어도, 항소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가 되어버립니다. 항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형태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 불리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단 특강 시간은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 변경에 대한 부분은 오늘 다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주관적 공동소송과 관련된 20페이지 논의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단순 예비 선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청구의 객관적 병합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고, 이번엔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소위 주관적 병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느 소장을 봤더니 원고 기재란 아니면 피고 기재란에 여러 사람이 쓰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중에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피고 기재란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드렸었던 예와 마찬가지로 원고 A, 그런데 피고는 B, C라고 하는 두 사람이 기재가 되어 있다. 자, 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전제 지식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제 지식이 필요하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특강 시간에 대상으로 삼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습을 했을 것이라고, 일단 여지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65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민사소송법 65조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공동소송, 즉 이와 같이 하나의 소장에 여러 사람 이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와 관련된 조문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 65조 조문에 의하면 다음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일 때라야만 여러 사람 이름 쓸수 있습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65조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지만 여러 사람 이름을 쓸수 있고, 이 65조에 제시되어 있는 세 가지 사항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 이름 못 씁니다. 아셨죠? 그러면 민사소송법 65조는 어떤 때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쓸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 A에 B에 대한 소, A에 C에 대한 청구 부분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청구에 첫 번째, 사람 이름이 여러 있을 때 소송물이 공통되거나 소송물이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어 있거나,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A에 B에 대한 소이건 A에 C에 대한 소이건 권리가 같거나 라는 소리입니다. 권리나 의무가 같거나, 즉 소송물이 같거나 아니면 이 소송물의 발생 원인이 같거나, 이것을 다른 말로 소송물의 발생 원인 공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 소송물 자체는 다르지만 비슷한 종류, 같은 종류의 소송물로서, 그리고 and 같은 종류의 원인을 가지고 있을 때, 즉 비슷한 종류의 발생 원인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만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아직은 혹시 제대로 이제 깊이 공부를 하시지 않으신 상태라면 아직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이제 곧 예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시요. 우리는 소장에 여러 사람 이름 쓰여져 있으면 민사소송법 65조에 정해져 있는 이세 가지 사유 중에 어느 하나의 경우라야만 쓸수 있다. 세 가지 사유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면 못 쓴다. 못 쓰면 어떻게 되냐? 별도로 소장 하나씩 써갈 수밖에 없다. 아셨죠? 그러면 리의 부분입니다. 소송물이 공통된다. 라고 하는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A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 토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때 이 토지 위에 건물을 누가 지어놨더라? 그런데 건물 지은 사람이 B와 C라고 한두 사람이 소유자이더라 라고 한다면 이때 내땅 나가라고 하면서 이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청구를 하게 될 텐데, 이때 경우에는 B도 C도 같이 철거를 해줘야 될 의무 당사자가 되죠. 그래서 이때 경우에는 소송물 신청이 같다라고요. 아셨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송물의 발생 원인이 공통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우리 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권법이 시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권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법 영역 쪽으로 일을 내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발생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보증 채무 공부를 하셨죠? 자, 보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B라고 하는 사람한테 A가 채권을 가지고 있고, A가 채권자, B 채무자. 근데 이 채무 담보를 위해 C라고 하는 사람이 보증을 서줬어요. 보증을 서줬을 때이 대상 채무자 이름을 주 채무자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민법상의 지식에 따른다면 채권자가 주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 그 다음에 이 채무 담보를 위해 C라고 하는 사람이 보증 채무를 설정해 주었다. 보증인이 되어줬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A라고 하는 채권자는
누구한테 권리 행사할 수 있죠? 만약에 B라고 하는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누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두 사람 다죠, 뭐. 그렇죠? 채무자 돈 줘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인 당신이라도 돈 주시오 라고 하는 권리도 있겠죠? 다만 이때 단순 보증인이라면 C가 B한테 먼저 가보세요 라고 하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항변권 행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서 민법 총칙에서 배웠었던 지식에 따른다면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존재하는 권리이죠. 청구권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항변권은 필요도 없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어찌됐건 A는 C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때 B가 B한테 먼저 가보세요 라고 하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을 발동시킬지 말지 여부는 C 마음인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건에서 A는 B도 C도 모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썼다고요, 저렇게. 라고 한다면 이때 첫 번째, A의 B에 대한 주채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과 그 다음에 보증인한테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은 민법상 근거 규정이 다르지요. 그렇죠? 민법상 권리의 근거 규정, 즉 법조문 숫자가 다르면 별개 권리입니다. 있었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민법 공부를 하실 때,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관계에 있을 때, 보증인은 피담보채무라고 하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관계이지만, 부종성이 있지만, 그래도 독립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공부를 하셨죠? 그 말은 여기서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보증인이 어떻게 탄생했냐? B랑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A에 대해서 보증이 됐냐? 그건 아니고,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죠? 그 점에서 독립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셨죠? 나도 채권자랑 채무 부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A의 C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보증 채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과 A의 B라고 하는 주채무자에 대한 주채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은 다른 권리입니다. 아셨죠? 자,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아무리 다른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권리란 다른 소송물이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권리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니까, 같은 권리일 때라야 소송물이 같으니까. 아셨죠? 다른 권리이지만, 그런데 보증 채무는 부종성을 갖지요? 그죠? 종. 자, 종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민법 공부를 하시면서 언제 맨 처음에 공부하셨죠? 권리의 객체 물건 파트에서. 주물, 종물. 그렇죠? 종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주종 관계를 주인과 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주인이 있어야 종이 탄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인집 이사 가면 종도 옛날에 보면 같이 이사 가더라. 세 번째, 주인 죽으면 종도 같이 파묻히더라. 자기 수명 남아 있어도. 아주 옛날. 요새는 종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지가 잘못한 게 아닌데 주인이 죽으니까 같이 파묻혀 버리더라. 아셨죠? 이게 종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 제100조 제2항, 여러분들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셨던 것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종이에요. 하지만 종도 독립한 사람이다. 우리 엄마 따로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수명도 원래는 따로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요새 이상하게 주인 죽이면 종도 같이 죽이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은 것뿐이다. 이게 종의 운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에서 배웠었던 종물이라고 하는 개념에도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똑같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민법 지식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종물은 독립한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물건의 구성부분밖에 다름 아니다 라고 한다면 종물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지요? 그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지?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바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보증채무가 종성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가 B에 대한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채무도 가져가게 돼, 채권도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A가 B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채권이 B가 돈 갚아가지고 소멸되면 종에 해당되는 보증채무도 같이 소멸한다. 아셨죠? 그리고 이 보증채무를 위한 또 보증이라고 하는 것도 쓸 수 있느냐? 그렇다. 왜냐? 독립한 사람이니까. 보증채무 만에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가? 그렇다. 내수명은 정해져 있다, 원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증채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를 알 수 있더라. 소송법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보증채무란 주채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 소송물이 양자는 달라도 이 소송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주채무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 원인을 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A라고 하는 원고 채권자는 B와 C를 공동피고로 삼은 다음에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주채무 이행을 구하고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한 장에 소장해서 와도 된다고요. 아셨죠? 이게 바로 소송물의 발생 원인이 공통일 때라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종소송물로서 동종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어느 고시원 건물이다. 아셨죠? 지금 현재 201호 학생과 203호 학생 두 학생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는 A라고 하는 분이시다. 그런데 시험 하나가 끝났기 때문에 201호 학생이 아줌마 이제 저 나갈래요 라고 했었다. 그런데 고시원 중에는 보증금 10만 원이라도 달라라고 하는 일단 고시원도 있고 보증금 없이 그냥 고시원비만 내는 고시원도 있죠.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보증금을 달라라고 하는 주인도 있고 그냥 월세만 달라라고 하는 주인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고시원은 보증금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던 고시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주인 아주머니한테 올라가서 아줌마 보증금 돌려주세요. 저 이제 갈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아주머님들 말씀하시더라. 안 돼. 지금은 못 줘. 왜요? 네 방 뒤에 사람 찰 때까지 그때까지는 더 못 줘. 뒤에 사람이 들어와야 주지 라고 이야기하더라. 법률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관례로 퍼져 있는 것 뿐입니다. 아셨죠? 어찌됐건 A라고 하는 분은 보증금 줘야 된다. 그래서 201호 학생 울며 내려왔다. 아주머니가 보증금 안 주신다 그러더라. 지금 오늘은. 아셨죠? 그걸 본 203호 학생이 너 왜 우니?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랬더니 나 나가야 되는데 아줌마가 보증금 안 줘. 나도 나가야 되는데 올라갔다. 똑같더라. 뒷사람 와야 주지 그때까지 못 준다고 하더라. 아셨죠? 그래서 201호 학생과 202호 학생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었다. 아주머니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입니다. 아셨죠? 이 경우에는 원고가 복수 사건이 될 텐데 원고 특히 201호 학생과 원고 또 203호 학생 두 사람이 피고 A라고 하는 아주머님을 상대로 한 장의 소장에 보증금 주세요 라고 하는 소장을 써왔다면 이게 가능할까? 첫 번째, 201호 학생의 A라고 하는 아주머니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은 자기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203호 학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와는 다르죠? 그러면 소송물은 같지가 않아요. 즉 소송물 공통 사건이라고 분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소송물의 발생 그러면 원인이 같느냐? 201호 학생과 203호 학생은 같은 고시원에 건물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살고 있는 것 뿐이지, 계약은 각 따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발생 원인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계약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물 공통도 아니고,
이 소송물의 발생 원인 공통도 아니고 대신에 어찌됐건 보증금 줘요, 보증금 줘요라는 점에서 비슷한 같은 종류의 소송물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임대차 계약, 이것도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종료도 같고 비슷하고 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거죠. 같은 종류의 것이죠. 그렇다면 65조 통과된다라는 소리예요. 아셨죠? 그렇다면 써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이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그래야 소장에 여러 사람 이름 쓸수 있는 것이다. 그 이외의 경우로는 소장에 여러 사람 이름 못 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65조에 해당이 되는 세 가지 사유 중에 어느 하나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봤더니 되더라. 세개 중에 어느 하나가 걸리더라. 면쓸수 있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아셨죠? 민사소송법 65조는 소장에 여러 사람 이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고 만약에 써도 된다라고 결론이 나렸다면 그러면 병합할 수 있는 겁니다. 병합된 겁니다. 같은 말로 주관적 병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드디어 같이 소송 뛴다라고 하는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소송을 심리에 낼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같이 소송 뛸 수는 있는데 이때 소송 심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 아니, 왜? 심리를 어떻게 하다니? 병합심리라고 하는 게 A라고 하는 사람의 B에 대한 청구권, 지금 저출판상의 사건이라면 A에 대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건, 두 개가 있는 사건인데, 그러면 심리를 일단 같이 병합은 진행을 해도 나중에 B에 대해서 원고 A는 승소, C한테는 패소와 같이 판결의 결론이 달라도 상관없어? 이걸 묻는 작업을 한다고요. 아셨죠? 판결 결론 달라도 되는 거예요? 할 수는 있긴 있어도 라고 했을 때 다를 수도 있지. 아셨죠? 즉 심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소리는 판결의 결론을 낼때 어떻게 재판 주문이 각각 달라져서 구구해도 무방한 건지 아셨죠? 한 사람한테는 이기고 한 사람한테는 지고와 같이 판결의 주문이 구구해져도 상관없는 것인지 아니면 A라고 하는 원고 당사자가 B한테 이겼다면 C한테도 이겨야 되고 와 같이 B와 C에 대해서 이기려면 한꺼번에 이기고 지려면 한꺼번에 지고 이어야 되는 관계인지 아셨죠? 즉 재판 주문 내용이 통일되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재판 내용에 구부해도 무방 사건인지 그 다음에 통일되어야 되는 사건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지? 여부에 따라 만약에 재판 내용이 통일된 하나의 결론이 나와야 된다면 할수 있는 심리 방법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아셨죠? 재판 내용에 있어서 한 사람한테는 이겨도 되고 한 사람한테는 져도 되고 라고 하는 판결의 결론에 있어서의 구구해도 상관없는 사건이라면 심리를 할 때라고 해도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사건의 결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치지 않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인지 이 사건인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요. 판결 결론 달라져도 상관없어? 응. 그 다음에 이 사건은 판결 결론 같아야 돼. 라고 둘 중에 하나로 나누고 그러면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이거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65조 통과된 다음부터는 판결 결론 달라져도 되나? 응? 아니? 라고 한두 개의 사건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나누는 판단 기준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기준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민법 공부했었지? 응. 민법 실체법이지? 응.
즉 실체법이라고 하는 민법 등을 우리가 공부를 할때 법률상 규정 자체 봤을 때꼭 이것은 전원이 해야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더라.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는 구체적으로는 물권법은 배우지 않으셔서 합유나 그 다음에 공유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으셨지만 적어도 배우신 건 있지요.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의 총유 현상. 그렇죠? 자, 전제 지식부터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민법 지식입니다. 어느 하나의 동그라미라고 하는 물건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A도 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고, C라고 하는 사람도 가지고 있다라더라. 하나의 물건을. 그랬을 때 민법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때 어떻게 A, B, C가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 하나의 물건을 셋이 갖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아, 저 사람들 동중이야. 비법인 사단이야. 그래서 같이 갖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아, 저 사람들 사업 같이 해. 동업하고 있는데 동업재산이야. 아셨죠? 그래서 사업을 가지고 있다. 동업이라고 하는 것이 민법에 나오면 이건 조합이죠? 그래서, 조합이 합유재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야 라고 하는 관계도 있고 비법인 사단도 조합도 아닌데 그냥 가지고 있어 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비법인 사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갖고 있다면 이것을 민법에서는 총유 형태로서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재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합유 형태로서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셨죠? 비법인 사단도 조합도 아닌데 그냥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공유 형태로서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는 민법 중 물권법에 해당되는 우리 시험 범위 밖에 해당되는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제 약간 민법 총칙 등 아니면 채권법 총론에 나와 있는 조합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일단 총유와 관련된 것을 다루고 있는 총유법, 합유와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 물권법상의 합유법, 공유와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 공유법에 따른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유형은 아셨죠?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유형은 지분 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비법인 사단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종중, 아니면 자연불합, 아셨죠? 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민법 총칙에서 배우셨죠? 우리나라 판례가 비법인 사단성을 인정한 경우로서, 자연불합 동리, 아셨죠? 뭐, 청학동과 같이, 자연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이 뭉쳐서 살고 있는 곳들, 아셨죠? 이라고 한다면, 이때의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을 언덕에 장승 한 분이 모셔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마을 회관이 있어요.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이 마을 전체가 그냥 비법인 사단이라고 생각해본다. 그런데 이 마을에 사시는 A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톱 들고 가가지고 장승을 자르고 있더라. 아니, 너왜 장승님한테 지금 현재 잘러? 라고 얘기했더니 나 내일 이사가 그런데 나도 지분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가지고 가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아셨죠? 비법인 사단은 지분 자체의 개념이 없습니다 즉나 나가 라고 한다면 마치 회사 다니다가 나가면 그 건물엔 다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더 이상 지분 주장이니 뭐니라고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 즉 총유에는 지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분 관련 사건은 발생할 리가 없어요. 두 번째, 공유나 합유의 경우에는 지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지분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도대체 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분이란 다음과 같다라고 우리가 민법 총칙 부분에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예컨대 A가 빨간색 물감을 3분의 1리터를 가지고 있고
B가 파란색 물감을 3분의 1리터를 가지고 있고 C가 노란색 물감을 3분의 1리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세숫대야 하나에다가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노란색 물감 퍼져 있고요. 빨간색 물감 퍼져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물감 퍼져 있으면 이게 지분입니다. 아셨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 전체에 퍼져 있는 거예요. 아셨죠? 전체 다 이 물감들이 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만 뚝 잘라내도 여기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물감이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중에 A, B, C라고 하는 세 사람의 관계가 동업을 하고 있는 조합관계에 있다면 합유 형태로서 그런데 합유하는 지분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 만약에 어느 1인에 해당되는 즉 조합원 중에 1인에 해당되는 C가 내 지분이라고 하는 3분의 1 지분 이거를 만약에 D한테 파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지분도 소유권이니까 아셨죠? 지분도 3분의 1리터짜리 소유권이니까 나 이거 D한테 팔래 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자유롭게 가능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C라고 하는 사람이 D로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사업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니들이니까 사업을 같이 하지 모르는 D하고 어떻게 사업을 같이 하니?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 처분은 원칙적으로 자유롭지가 못하고 합의에 있어선 0 지분을 처분하고 싶다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C가 D 알잖아. 옛날에 우리 같이 학교 다녔었잖아. 그래서 다른 조합원 A, B가 그럼 걔라면 좋아 라고 동의를 했다면 그때는 가능. 아셨죠? 그래서 합유 내지 조합 관계에 있어서의 지분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공유 관계는 이도 저도 아니었을 때 공유이다 보니까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따라서 지분을 만약에 C가 판다 라고 해도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해요. 아셨죠? 총유는요, 지분을 판다라는 말도 못해요. 지분이 없는데요. 뭐. 지분 자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데. 아셨죠? 그래서 지분과 관련된 분쟁 사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는, 이거 어떻게? 라고 하는 총유, 합유, 공유, 재산 자체에 대한 사건. 즉, 물 자체에 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등과 같은 재산 자체에 대한 법적 분쟁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아셨죠? 재산 자체에 대한 사건 중에 비법인 사단 부분은 여러분들 민법 총칙 부분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떤 거 하시려고요?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처분을 하거나 이거를 변경을 하거나 이거를 관리하거나 이것을 보존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아셨죠? 이때 경우에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총유법은 그거는 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바가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부터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쓰여 있지 않다면 사원총회 결의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원총회 결의 받고 할 것도 아니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전원 동의 받아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따라서 여러 사람 여기서 규약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총회 결의가 있으면 된다라고 한 소리는 규약이 정한 바가 있으면 아니면 총회 결의가 있다면 비법인 사단 명의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도 없다면 어쩔 수 없다. 구성은 전원 명의 써가지고 권리 행사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고. 아셨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합유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보존행위 빼고 나머지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원이 해야 된다. 아셨죠? 보존행위 이것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진 다 전원이어야 된다. 공유의 경우에는 어떤가? 라고 했을 때 공유는 처분 변경하는 이것만 전원이 해야 되고,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권자의 비율에 의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보존 행위는 역시 마찬가지로 각자 단독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처분 변경 행위만큼은 전원이 해야 된다. 아셨죠? 지분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 자체를 팔아넘기는 행위. 아셨죠? 의 경우라면 처분이나 변경 행위를 할때 전원 동의를 얻어서 할 수밖에 없다. 전원 명의로. 자, 여기까지가 일단 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민법 시간은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이 규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도 이도 아닐 거라면 전원이 해야 된다. 합유 사건의 경우에는 보존행위 빼고 나머지 사건 다 전원이 동의해서 해야 된다. 아니면 공유 사건의 경우에는 처분 변경 행위만큼은 전원이 해야 된다. 라고 민법에 나와 있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결국 만약에 접수된 사건의 유형이, 자 이제 민사소송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현재 원고 A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뭘 청구했는지를 읽어봤더니 청구 취지란 여기에 나와 있는 사건이 물 자체에 대한 뭔가 문제가 된게 생긴 사건인데, 이때 이물 자체 사건 중에 만약에 비법인사단인데 전원명의 써가지고 여러 사람 이름 써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그 다음에 조합사건인데 보존행위 빼고 나머지 전원명의 사건이라면, 그 다음에 공유관계인데 처분 변경행위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전원으로만 해야 되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접수된 사건이라면 민법 읽어봤더니 물자체 사건인데 이거 전원명의 써야 되는 사건이래요 라고 한다면, 실체법 읽어봤더니, 즉 민법 읽어봤더니 이런 사건은 사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라고 하는 사건이라면, 우리는 이때의 경우에는 이름을 좀 붙여보자. 고유 의미의, 진짜 의미의 라는 소리입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부른다. 진짜 그 사람들 다 같이 뛰어야 되는 소송이라고 부른다. 아셨죠? 그래서 고유 필적 공동소송 형태로서 소송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유 필적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판결은 통일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전원이 같이 액션을 취해야 되다 보니까 이기든 지든 같이 이기거나 같이 지거나 둘 중에 하나 관계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실체법상에 읽어봤더니 꼭 전원이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규정이 없더라. 아셨죠? 민법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꼭 전원이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더라. 뭐 했을 때, 이때 그래도 그러면 한 사람만 해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체법 읽어봤더니 꼭 전원이 꼭뭐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소재기해도 원래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한 사람이 뭘 상대로, A가 B를 상대로만 소장을 뿌렸는데, 이 판결이 확정이 되었을 때, 어차피 C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즉, 판결의 효력을 어차피 C도 받는 관계에 있다면, 이때 경우에는, 물론 그한 사람 시켜가지고 그한 사람에 대한 판결로서 사건을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나도 이해관계 있잖아. 아니면 A 입장에서 봤을 때 C도 어차피 판결을 같이 받으니까 기왕서 제기하는 거 얘도 같이 소장에 쓰자. 아셨죠? 어차피 한 사람만 상대를 해도 되지만, 이때 나온 승소 판결의 효력도 C한테 그대로 비치고 패소 판결의 효력도 C도 어차피 같이 받을 거라는 관계에 있다면, 뭐한장 소장 써도 되지만 그래 C도 한번 와보라고 할까? 라고 해서 같이 쓰는 관계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판결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판결 효력 같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하는 거 그냥 그 사람도 드리자 라고 해서 왔었던 사건이라면, 이때의 경우에는 우리는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라고 이름을 붙인다.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은 꼭그 사람들 다 있어야 되는 소송. 아셨죠?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은 1인만 제소를 해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판결 효력 받으니까 기왕 그거 명확하게 그냥 솔직 아니야 다 집어넣자. 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근데 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이름 쓰냐? 꼭 전원이 같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이겨도 같이 지고 져도 같이 진다. 아셨죠? 그 점은 유사 필적 공동소송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B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해도 똑같이 C가 판결료를 그대로 받는 관계라며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A라고 하는 원고 당사자가 B, C를 그럴 바에 한 장으로 같이 써와서 같이 보자 라고 했을 때 B한테, C한테, A는 둘 다에 대해서 이기면 같이 이기고 지면 같이 져야 되는 관계, 있어야 되는 관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점에서 비슷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체법상 관리 처분 권한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은 일단 빼고 실체법상 전원이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 이름 써온 경우라고 한다면 진짜 필수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고유 필수 공동소송. 그러한 관계는 아니지만 판결의 효력을 미치는 자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같이 써온 경우라고 한다면 유사 필적 공동소송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65조는 통과되어서 여러 사람 이름을 써도 상관없지만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판결의 효력이 서로 미치는 관계도 만약에 아닌데 65조만 통과되어서 여러 사람 이름을 쓸수 있었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때의 경우에는 어떤 관계예요? 이 경우에는 그냥 공동소송이라고만 하자. 그랬었죠? 그래서 통상 공동소송 관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바 같이 65조 통과됐다. 그러면 저 사람들 무슨 관계냐라고 했을 때 소송법상으로는 고유 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거나 유사 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공동소송, 즉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거나 셋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봅니다. A가 아까 들었을 때입니다. B라고 하는 두 채무자, 그 다음에 이 채무를 담보를 했었던 C라고 하는 보증인, 양자를 모두 피고로 해서 소장을 한 장을 써왔었다.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민사소송법 65조를 통과할 수 있는 관계인가부터 확인한다. 근데 아까 이미 통과시켰다.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송물의 발생 원인이 같다. 주채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이다. 그래서 65조는 통과됐기 때문에 일단 여러 사람 이름 써도 됨.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이때 B와 C라반 양자는 무슨 관계일까? 자, 먼저 민법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민법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민법에서 주 채무자와 보증 채무자가 있을 때, 즉 보증인이 있을 때, 채권자는 항상 주 채무자와 보증인을 공동 피고로 삼아서만, 즉주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해 항상 같이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까? 돈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항상 B와 C한테 같이 돈 달라고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사람에 대해서만 돈 달라고 청구를 해도 상관없나요?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도 되고, 같이 동시에 불러놓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셨죠? 따라서 실체법, 민법을 공부를 했을 때꼭 전원에 대해서 해라 라는 관계는 아니다. 아셨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때 B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했다 치자.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치자. 이 판결의 효력을 C가 받습니까? 민법 공부할 때 그런 거 배운 적도 없다. 아셨죠?
판결의 효력 서로 받는 관계도 아니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관계는 판결의 효력이 서로 미치는 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관계예요. 통상공동소송이 되어버립니다. 약칭에서 통공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상공동소송 관계가 된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A라고 하는 은행 가가지고 B라고 하는 사람과 C가 같이 채무를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민법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법이니까 한번 말씀드린다면, 자, 어느 날 A 은행에 찾아가서 B가 저 300만 대출 받으려고요 라고 해서 300 대출 받았다. 그 다음날 C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A 은행 가가지고요 저 300만 대출 받을래요 라고 해서 300 대출 받았다. 분할 채무죠? 그 말은 니 채무, 니 채무, 내 채무, 내 채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날 B와 C가 반상회에서 만났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요새 경제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300 꿨다. 그랬더니 C가 나도 그랬는데 그런데 은행이 보증인 데리고 오래. 담보 있어야 된다고. 야, 우리 친하잖아. 그러면 보증인이 뭐니 할 것 없이 은행 지점 그 다음날 같이 가가지고 다음날 같이 가가지고 우리 묶어달라고 하자.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 B와 C가 손잡고 가가지고 은행 지점 만났, 지점장 만났습니다. 우리 묶어주세요. 그래서 뭘로 묶어드릴까요? 연대부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연대채무라고 부른다. 아셨죠? 자, 연대의 의미가 여러분들 채권법에서 공부를 하실 때 무슨 의미였었죠? 묶어준다라는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뭔데요? 연대가 뭔데요? 연대는 이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채권자한테 쓰는 말이에요. 우리 연대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은행은 참 좋아할 거다. 왜냐? 연대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채권자는 동시나 순차로 이중 전부를 대상으로 아니면 일원을 대상으로 받을 돈의 전부에 해당되는 600만 원을 아니면 일부에 해당되는 3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연대의 의미는 동시 또는 순차로 전원 또는 일원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연대로 묶이면 B도 합해서 600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C도 합해서 600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아셨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중에 어느 일원만 상대로 600 전체를 지급할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300만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라고 하는 옵션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연대채무라고 부른다. 아셨죠? 되었나요? 자, 민법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셨죠? 그러면 A의 B에 대한 채권, 그 다음에 A의 C에 대한 채권은 하나의 채권일까요? 두 개의 채권일까요? A는 지금 B, C에 대해서 몇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개죠. 대출 채무 계약서 각 달라요. 나중에 묶인 거지. 아셨죠? 화살표가 두 개잖아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의 수명이 이날 먼저 끝날 수도 있고 이 채권의 수명은 하루 늦게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다만 청구 형태가 연대로 묶인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더 구체적인 것은 민법 선생님께 일단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사람은 B, C라고 한두 사람의 연대 채무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일단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원고 당사자가 소장의 B, C를 같이 피고로 삼아서 드디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어요. 라면 이때 먼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래도 되나? 라고 하는 65조부터 통과시키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첫 번째, 소속물이 같은가, 즉 권리가 같은가 다르지요. 화살표가 두 개라고요. 같은 권리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채권 두 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소속물 공통사건은 아니고 소속물의 그러면 발생 원인이 공통된 사건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A에 B에 대한 이의계약, A에 C에 대한 계약은 같은 계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연대로 묶였기 때문에 자기 부분 아닌 것도 청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인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아셨죠? 연대라는 측면에서는 같다라고 한 점에서 두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될 수는 있습니다. 소속물의 발생 원인이 공통됨. 같은 연대 채무자. 그래서 65조는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65조 통과되자마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항상 순서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공동소송이 나왔을 땐 이래도 되나? 두 번째, 된다면 무슨 관계인데? 즉 고필관계인지 육필관계인지 아니면 통상공동소송관계인지 여부를 그 다음에 짜셔야 돼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원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권리 행사할 때 꼭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한테 전원에 대해서만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까?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 일원에 대해서도 할수 있고 절원에 대해서도 할수 있고 그랬죠? 연대 채무자들에게 채권자는 동시나 순차로 전원에 대해서도 할수 있는 것이지 일원에 대해서도 할수 있다고요. 꼭 전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체법상으로서 전원에 강제가 되는 고필소송이라고 해선 안 되고, 아셨죠? 꼭 전원한테만 행사해야 되는 권리 행사는 아니고. 그러면 한 사람한테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B한테 제기했었던 확정 판결의 효력을 C도 받나요? 그러면 유필일 텐데. 그렇죠? 이걸 두 번째로 검토하는 겁니다. 자, A가 B한테 권리를 행사했다. 그랬더니 C한테도 뭐가 같이 효력이 발생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절대효. 그죠? 절대효가 미치는 범위라고 공부를 했었죠? 자, 절대효가 미치는 범위 암기하십시오. 뭐죠? 연대 채무에 있어서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즉, 한 사람한테만 뭐가 발생을 해도 다른 사람도 같이 그 효과 고스란히 받더라. 라는 그게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이 있었죠? 첫 번째, 이행청구. 그 다음에 변제 및 변제제공. 대물 변제. 그 다음에 공탁. 상계. 혼동. 시효. 그 다음에 면제. 경계계약. 이라고 얘기를, 공부를 암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직 암기 안 하셨다면. 아셨죠? 농사 시험에서 민법 부분에서 그 부분은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민법 공부에서 절대적 효력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사항 빼고 나머지는 다 상대효. 아셨죠? 변제, 변제 제공, 이행 청구, 대물 변제, 공탁, 상계, 경계, 혼동, 시효, 그다음에 채무 면제. 이것 빼고는 다 상대적 효력이라고요. 상대적 효력이란 그 사람한테만 발생하는 효력이지 다른 사람한테 효력이 파급되지 않는다. 아셨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A가 B한테만 소를 제기해서 받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있다면 이 기판력은 C한테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배우지 않았어도 민법에서 이미 처리가 된 거예요. A에 B에 대한 소송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C가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안 받는다. 우리가 외웠었다. 절대요 범위 내에 있는 사유가 아니다. 아셨죠? 그러면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관계도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통공입니다. 아셨죠? 통상 공동소송이 된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둡니다. 이제 전제 지식 거의 다 와가고요. 그래서 공동소송의 종류 안으로는
조요 필수적 공동소송,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통상 공동소송이라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건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건 반드시 같은 결론 받아야 된다. 진짜? 이기려면 같이 이기고 지려면 같이 지고 라고 하는 재판 내용의 통일이 요구가 되는 그러한 공동소송이고, 그냥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통공이라고 한다면 판결의 결론이 부구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재판 통일이 강제가 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똑같은 결론이 항상 같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사건이라면 심리를 할 때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아셨죠? 왜냐? 이날 불러도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판단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오늘 판단을 할 것을 오늘 해야지, 오늘 할 것을 저 사람 얘기는 오늘 들어보고 다른 사람 얘기는 다른 날 들어보고 라고 하다 보면 잠깐 지가 까먹을 수 있어요, 법원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B에 대해선 승소, C에 대해선 패소와 같이 기억의 혼용 현상 때문에 판결의 결론이 얼그러져 버릴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심리를 할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사건이 돼버려요. 아셨죠? 그래서 심리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는 본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셨죠? 자, 그러면 재판 결론이 통일되어야 되는 사건, 그 다음에 재판 결론 통일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하는 크게 둘로 나뉜다. 여기까지만 일단 전제식으로 이야기를 하자고요. 아셨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쉬는 시간에 요 전제지식을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소로 올라갔을 때 어떤 결론이 펼쳐지는지는 조금 이따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